2의 15입니다. 뭐 배웠나요?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Look at nature예요, 이게. 시작부터 틀리셨고요. I'm looking. 네? 뭐라고요?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보는 중인, 보는 것. 여기서는 보는 중인? 자연을 보는 중인하고 자연을 보기하고 같은 뜻이에요? 아니야. 보는 것.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얘는 지금? 보는 거? 무엇 자연을 보는 것, 무엇 자연을 보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뭐 하는 것하고, 뭐뭐 하기.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 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자연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자연 보기를 좋아한다. 둘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기나 똑같은 뜻이라서 따로 안 썼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It is blue. It is blue. It은 뭐 대신 왔어요? Sky. The The sky. sky겠지. 오케이, blue란 대답 듣고 싶어요. Blue.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sky? 그래서 Is the 하늘 색깔 sky? 묻기.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blue. It is blue. 그러면 day란 말이에요? night란 말이에요? Day란 말이에요. day란 말이에요.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In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는 뭐 Where? where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아닌가요? 아니, 맞아, 맞아. 거기에 하고 Look at 아무 the 뜻도 sky. 없는 뒤에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비동사가 있다라는 It 뜻. is blue. 비동사의 종류는 are 말고 is도 있을 텐데 왜 there is 하면 왜안 돼요? close를 안 만기려봤자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누가 그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들이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럼 there가 있는 거야? clause가 있는 거야? there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clause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이 있다고 말하는 오케이, 그렇죠. clause 봤더니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면? There are clouds in the day랑 어울리는 sky. 비동사는 day 헐. 하듯이 there are clouds. 그러니까 넵. hey,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There are not clouds in the sky. there aren't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이 있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Are there clouds in the sky? Are there clouds in the sky? Yes, there are clouds in the sky. Okay.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Field 못 써주고 한참 헤맸었네요. 쓰기 시험에서. 예.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뭐 대신 왔어요? The field 대신 왔죠. 헤이, 들판이 노란 건왜 노랄까요? 벼가 있어서. 벼가 있으면 초록색 아니에요? 벼가 왜 초록색이에요? 벼가 그 초록색 아니에요? 벼는 노란색 아니에요? 벼가 노란색이 아무 때나 다 노란색이에요? 쌀이 있어서 그랬네요. 계절도 알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절이에요? 봄이에요. 봄에 쌀이 벼가 노래요? 희한한 여름인가? 가을인가? 가을인가? 벼가 익으면 노랗게 되고 고개를 숙이지 않나요? 네.
가을 있네요. 아니, 몰라요. 당연히 가을이죠. 벼가 노라면 어떻게 봄에 벼가 벌써 다 익어갖고 놀았습니까? 맞네요. 재빈이 너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영어가 영어만 잘한다고 잘하는 줄 알아요? 상식도 있어야죠. 벼가 노랗다는 얘기는 가을이란 말이죠. 가을. 가을. Look at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on the in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on the field. In the field. Okay. 얘는 It is yellow. 많은 이란 뜻이고. Okay. 그래서 a lot of 뒤에 올 수 있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A lot of book이 맞아요. A lot of books가 맞아요. A lot of money가 맞아요. book이랑 money요. A lot of book하고 money가 맞다고 난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네, book이 아니고 money만이었어요. 점점 이상한 대로 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money. money만이에요, money. 많은 돈.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야. 맞나? 아, 어떡해. 이 중에 뭐가 가능한 표현인가요? 많은 돈. Many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가능해요? Books money. 왜지? Many books만 된다고 했어요. 아, 머치가 money만 된다. 맞다, 맞다. 아, 정말. 얘네 맞췄다. Much books money 중에는? Money입니다. 그래서 매니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개수입니다. 셀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많은 이라 뜻이에요. 머치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셀 수 없는 것의 개수가 많은. 아, 셀 수 없는데 개수가 있어요? 셀 수 없는데 한 개, 두 개예요? 셀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개, 두 개 개수가 많습니까? 양이 많은 거지. 물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many books, much money가. 근데 네. a lot of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란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a lot of가 보이고 있죠? 네. 오케이. 요거 대신에 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many야. There is many rice. much. There is much rice. There is much rice. 왜 many가 아니고 much일까요? 야, 너 이따가 이번 토요일 날 밖에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 나가면 논에 벼 몇 개 있는지 세 가지고 올래? 아닙니다. 응? rice의 뜻이 뭐고? 쌀. 쌀이란 뜻인데 명사 이름씨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입니다. 이 얘기 몇 번째 듣는 거야? 세 번째. 여섯 번째 듣는 겁니다. 옛날에 들은 거는 뭐 안 칩니까? 옛날에 너 이 책 처음에? 두 번 합니다. 그때 또 단어 할 때도 한 번 했을 거고 주요 문장 할 때도 했을 거고 통문장 할 때도 했을 거고 정리 문장 할 때도 했을 건데 적어도 여섯 번째 듣는 거 아닌가요? 네. 또 얘기해줬어? 네.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지? 두 번 남았어. 여덟 번까지 똑같은 얘기 해준다고 그랬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forest. Hey, 그러면 색, 이제 숲의 색깔이 어떤 색이라고 할 것 같은데? It is green. It is green. It is green.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field. The field 대신 왔어요? 필드는 옐로우 아니었어요? 가을이라서 쌀이 익어서 벼가 익어서. 예. 오케이,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forest? It is green. It is green.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sky in the forest. In the sky는 웃기겠다. 그러네요. In the forest. 누가 There are 네? 누가 나무 누가 나무와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있다. 누가 trees and animals가 다 are 있다. Trees and animals 한번 길어봤자 They. 만약에 여기에 많은 나무와 동물들이 숲에 있습니다. 해볼까요? A lot of and there are a lot of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네,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any나 much요. 아 지금 many 써도 되고 much 써도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안에서요? 예. many요. 왜요? 여기 셀 수 있으니까 즉 나무들과 동물들이라잖아요. 오케이.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이제 집이 무슨 색깔인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빨간색이에요. It is yellow. It is red. It is red.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요? 예. The house. The house is red.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Hey, a baby. 한번 길어봤자. It. 또 남자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He. 여자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It이든 he든 she든 있다란 표현할 때는 비동사 써야 되는데 얘들 it, he,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오케이.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아까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Look at the sky. 반인가 봐요. 오. It is black. It is black. It is black.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ky. The sky. 하늘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sky? Okay.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black. Okay. Why is the sky black? It is night. Because it is night. Because it is night. There are stars in the sky. Stars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Hmm. 네. There is the sun. 그러면 답해 줄 수 있나요? 나 있죠. 어디 있는데? 태양 있죠. 응?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어? 네. 근데 왜 안 보여? 보이잖아요. 밤에 태양이 보이는구나. 밤이랬지요. 밤에 응. 예, 우주 가면 보일 거예요. 우주에 가면 보여요? 예, 우주에서 삐용 가면 이제 지구와 목성과 토성, 수성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오, 똑똑한 것 같은데? 네. 지구 반대편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주에 있을 거예요. 우주에 있겠죠.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아까도 보라고 한 것 같은데? 눈이 쌓였나 봐요. 아까는? 아까는 벼가 익었고 벼가 이제 수확을 다 해서 이제 눈이 쌓인 거죠. 아까는 무슨 색깔이었는데? 옐로우요. 왜? 벼 가을이니까. 방금 모내기를 끝냈기 때문이죠. 아네네.
모내기 하면 벼를 갓 심은 거 아닐까? 맞아요. 갓 심은 벼는 무슨 색깔일까요? 옐로우입니다. 벌써 익었어? 심자마자 익었어? 아니요, 아니요. 노란색 이게? 예, 아니요. 식물은 보통 무슨 색깔이니? 노란색이요. 식물 보통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요. 예. 재빈아,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네. 알고 있었어. 작는 장난, 콩뚜콩뚜. It is white. Look at the forest. What is white? 랄랄랄라. What is white? It is green. It is red. It's white. 선생님 방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것은 하얀색이네?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What is white? 왜 what? 하얀색이네? 아, what이 왜란 뜻이군요. 뭐가 하얀색이야? What is white? 뭐가 하얀색이야? 답해줘. It is white. 그렇게 어렵게 하냐? 응, 잘했죠. 어, 아니요, 완전 못했는데 이 친구야. 아이고. 누가 방금 전에 영어로 뭐라고 물어봤어? But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뭐가 하얀색이니? 또 우리말로 답해봐. 우리말로 뭐라고 답하면 되니? 들판이 하얘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니? Earth is white. 아, 나 너무 똑똑했어. 뭐가 똑똑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럼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까? Why is the field white? 왜 들판이 하얗니? 눈이 내렸어요. It's snowy because there is snowy on the field. Snowy 뜻은 눈 내리는? 그럼 there is snowy 뜻은 눈 내리는이 있어? 맞았어요.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Look at the house. 눈 내리는 이거 there is snowing 하면 눈 내리는이 있다야? 눈 내리다. 눈 내리다가 있다야? It is red. 눈 내렸다. 눈이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눈이 있다. 네. 눈이 있다. There is snow. There is snow. 눈이 있다. There is snow. 눈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snow. 들판에 눈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오케이, 들판에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 lot of는요, 나 much라고 바꿀 수 있어요. Look at the sky.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들판이 왜 하얀색인지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It is black. 물어봤더니, Why is the field white? 했더니, Because there is much snow on the field. Because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Hey.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Hey, 물어봤으니까 답해봐야죠. Where is the rice? There are stars in the sky. On the field? 들판에 있어요? 네. 들판에는 지금은 rice는 없고 대신 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요? 눈이요? 네. 쌀을 먹었겠죠, 밥에서? 네, 재빈이 뱃속에 들어왔겠죠. 아, 맛있겠다.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아까 전에 look at the mountain 말고 딴 거 보라고 한 것 같은데? 뭐야?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이번에 왜 look at the mountain 하는 걸까? 그러게요.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It은 뭐 되시겠어요? The mountain. Okay. 산의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mountain?
It is brown. Why is the mountain brown? Because there is...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Because there is... Why is the mountain brown? 했더니 Because there are no trees and on the mountain. Yeah, because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Because 뜻은 몰라요. 몇 학년? 5학년.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It is white. 그래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뜻은? 왜 그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네, 산에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에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mountain brown? Why is the mountain brow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there are no trees on the mountain. Okay,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어? 네, 다. Why is the mountain brow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Where is the trees and animals? Hmm. 어딘가? 지금 이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예 안녕하세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 갔는지 묻는 거예요. 그것들이야. 그래서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Okay. 그것들은 어디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여기 안 남기려고 하지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맛있겠다. Hey. 주황색을 먹어? 주황 그거 있잖아. 과일도 오렌지라 하셨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일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이. 색깔이 맛있겠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Hey. 아까 전에는 무슨 색이었는데? 이전에는 무슨 색깔이었는데?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었죠. 내가 너무 기억했어.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뭐라고 답해줄래요? I don't know. 모른다고? 네. 보이가 자라, 아, 베이비가 자라서 보이로 변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래서 쓰기에서 틀린 거. 한 개죠? 하나 틀렸고. 총 3개 틀렸어요. 네? 이 시험 3개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 오십니다.